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정보. 안녕하세요, 단풍국 남자입니다. 저는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2020 시즌 서머 캠프가 열리고 있는 로저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그동안 블루제이스 팀이 캐나다 입국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블루제이스의 트레이닝 캠프가 있는 플로리다는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캐나다에서 훈련하는 것이 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아직까지 홈경기를 로저스 센터에서 치를지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하루빨리 캐나다 정부와 MLB 사무국이 잘 협약을 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모든 홈경기가 캐나다에서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